연결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연결은 포지션에 따라서 원리가 달라요. 예전에 제가 연결 방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연결부 같은 경우는 굳어있는 이 테크 웰딩에 뜨거운 이 센물이 얹혀지는 행위를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됩니다. 식어있는 테크에 센물이 얹혀짐으로써 순간적으로 물 수위가 높아지게 되고 뭐 기타기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에서 확인했을 때 충분한 예열을 통해서 물이 움직임이나 물이 변화를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시고 물이 움직이거나 신호를 줬을 때 와이어를 뭐 한 방울이든 두 방울이든 떨어뜨려 봄으로써 뭐 수위가 높아지는지 아니면 뭐 없어지는지 이런 확인을 통해서 연결을 실시하게 됩니다. 와이어를 처음에 떨어뜨렸을 때 센물이 없어진다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일 거고 와이어를 떨었을 때 수위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아직 예열이 덜 된 거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좁은 객 같은 경우는 연결을 하실 때 사실상 여러분들도 열을 많이 주거나 높은 용융지를 좀 운영을 하면서 연결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연결할 때 수평이 됐든 아래보게 됐든 조금 센 물이 밑으로 내려앉는 누르는 느낌이 확인이 되셔야 연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연결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뭐 기존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센 물이 얹혀진 상태에서 크레이터 처리를 하시고 용접기 암페를 좀 더 올리신 뒤에 연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혹은 뭐 백스텝을 이용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뭐 초보들한테는 뭐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시험실 때 전류를 못 올리는데요 혹은 뭐 시험실 때 좁은 갭을 할 수 없는데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험을 칠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연결부 같은 경우는 뭐 좁은 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좁은 갭 같은 경우 좀 느낌이 달라요. 상대적으로 좁은 갭에 비해서 낮은 용융지를 운영을 해서 용접을 했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연결부와 만났을 때 연결이 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고르게 용융지가 분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전체적인 면적에 열을 줄 수 있도록 우선 해보시고 와이어를 똑같이 동일하게 떨어뜨리지만 와이어 양도 상대적으로 센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떨어뜨리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낌이 조금 안 좋아서 연결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 했을 때는 뭐 기존에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센 물이 얹혀진 상태에서 크레이터 처리를 하시고 암페어를 조금 더 용접기 암페어를 조금 더 올리신 뒤에 연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혹은 뭐 백스텝을 이용해서 확인 사살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초보들한테는 뭐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뭐 시험실 때 전류를 못 올리는데요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시험은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시험을 칠 일은 잘 없겠죠. 그래서 넓은 갭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조금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
포지션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버티가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요령을 좀 섞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좁은 갭일 경우와 넓은 갭일 경우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통상 저희가 이제 초보들한테 이제 관통 연결을 처음에 이제 위주로 좀 가르친다고 했을 때, 버티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운 연결 방법이 있습니다. 와이어가 관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끝까지 와이어를 관통으로 달고 오시다가 버티칼 쪽에서 마지막까지 와이어를 달고 바깥에서 볼 때는 샘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와이어가 마지막에 구멍이 딱 덮이자마자 실제로는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와이어를 뽑아서 바깥에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안쪽에서는 이미 연결이 된 상태에서 샘물이 만난 상태에서 물이 채워진 상태에서 바깥에서 열을 주고 연결하기 때문에 100%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연결에서 조심해야 될 거는 실제로 와이어가 안에 있기 때문에 물이 덮이고 나서 한 걸음 두 걸음 더 가게 되면 와이어를 못 뽑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고, 와이어가 이미 연결된 상태에서 원리는 와이어를 떨어뜨리고 열을 주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버티칼 연결이고. 포지션 따라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오버헤드 연결. 이게 오버헤드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힘들 수 있다 표현하는데, 오버헤드 연결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빡 밑으로 쏟아지죠. 근데 이 오버헤드 연결도 사실은 어차피 연결이라는 게 감각적인 거와 이제 테크닉적인 부분들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기따기 그라인더에 있어서도 크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와이어의 각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결을 했을 때 와이어가 아무래도 뭐 옆으로 투입되거나 뭐 위에서 투입될 수 있는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면, 뭐 갭이 확보된 상태에서 안에서 연결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못하고 뭐 정통적으로가 옆에서 연결을 해서 오버헤드를 이음을 해야 되는 경우는 와이어의 각도를 우리가 기존의 키홀 용접이나 혹은 이런 용접들처럼 밑에서 조금 위로 투입되는 각도를 좀 주셔야 밀어내고 열을 줄 수 있다. 그게 아무래도 오버헤드에서는 약간 누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좀 설정을 해서 연결을 해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수평으로 넘어가면 이지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지 용접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중력인데 샘물이 처지죠. 연결을 할 때 또한 샘물이 처지고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열을 줄 때 또한 조금 더 위쪽에서 열을 많이 주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같은 시간대라도 위에 쪽에서 열을 조금 더 주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